자, 의왕 왕성 호수에서 함께하는 KFM 특집 공개 방송 라쇼. 어느덧 이제 오늘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놨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께서 아쉽기도 하지만 오늘 또 마지막 무대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더욱더 설레이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후회하지 않도록,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이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분들 정말로 그 날마다 매일 그 리즈를 막 갱신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예전에는 매일 밤 이분들의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도 많이 듣고 계시죠? 이어지는 무대입니다. 오늘의 마지막 무대! EXID! 아이디의 낮보다는 밤 듣고 왔어요. 지금 녹음 시간 기준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낮에 들으실 건데, 예, 지금 또 밤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.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Who's that girl? EXID. 안녕하세요, EXID입니다. EXID 반갑습니다. 제가 이제 정확하게 한 3년 전에 우리 또 EXID와 바운스에서 그 라디오에서 인사를 드렸는데, 맞아요. 그때는 이제 역주행 전이었거든요. 맞아요, 네, 맞아요. 역주행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게 뭔가
금이 환영한 느낌 같고 너무나 멋집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잖아. 우리 솔지 씨는 좀 괜찮은 거죠? 네, 언니는 네. 몸은 많이 좋아졌어요. 근데 이제 아직 활동을 하기에는 네. 조금 무리가 있어서 네. 열심히 휴식을 취하면서 네. 이제 완전체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.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을 네, 거예요. 감사하게도 네.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네. 언니도 더 힘내서 지금 회복 중이에요. 솔지 씨의 그 빈자리를 나머지 멤버 4명이 다 채워야 되잖아요, 그죠? 네. 네. 우리 팬분들 잘 채우고 있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우리 네. 팬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레고가 있잖아요. 네, 레고가 맞아요. 저희 레고분들이 지켜줄 거예요. 축하드릴 일이 좀 몇 가지가 있네요.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레고가 공식 팬클럽 1기가 상단을 했다고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동안 또 그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무대 뒤에서 항상 응원해줬던 우리 레고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레고들 우리 레고들 귀엽게 할 거예요. 우리 레고들 네. 네. 우리 레고들 진짜 너무너무 항상 우리 응원해주느라 고생 많고 또 저희 옆에서 곁에서 항상 네. 묵묵히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. 이번 활동에도 또 많은 응원과 관심 사랑 많이 보내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쭉 영원히 함께 합시다.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. 자, 그러면은 또 엘리 씨가 여기 계신 관객분들에게 날씨가 오늘 좀 춥잖아요. 네, 한 말씀 귀엽게 해주세요. 네,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춥고 먼지도 굉장히 많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즐겨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. 저희 아직 곡이 많이 남았거든요.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. 저희 갈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한희 씨는요,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또 청취자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. 근데 그분들은 지금 낮에 듣고 있어요. 낮에 듣고 네네. 있어요. 네. 그 낮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EXID입니다. 네, EXID가 정말 그 MC님 말씀처럼 네. 많은 분들 덕분에 3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어요.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앞으로도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EXID 되겠습니다.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! 좋습니다. EXID를 또 축하할 일이 또 하나 또 있죠. 네, 그 아이돌 그룹 100대 브랜드 평판 지수 분석을 했는데 정말 징징은 아이들과 함께 또 당당하게 EXID가 순위권 안에 진입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최근에 또 음악방송 1위까지 하시고 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EXID가 이제 역주행을 한번 더 해야 되는데 빌보드 차트 역주행 한번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우리 혜리 씨 같은 경우가 네. 빌보드 차트 역주행을 노리실 것 같은데 저요? 어때요? 좀 언제쯤 가능할까요?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열심히 하면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맞습니다. 네, 열심히 하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겠죠. 앞으로도 EXID의 멋진 무대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무대를 EXID가 장식을 이제 또 쭉 해 주셔야 됩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네. 저희가 준비한 곡들이 많거든요. 네. 이제 함께 즐겨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어요? 저쪽에 대답을 안 하시는데 준비되셨나요?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쌀쌀하니까 EXID가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을 좀 녹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EXID 다음 곡 또 계속 이어서 준비해 주시고요. 저는 이만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KFM 특집 공개 방송 라쇼 오늘 의왕 왕송 호수공원 옆에 있는 특설 무대에서 의왕 철도축제와 함께 했는데요. 이제 모든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. EXID 무대 더욱더 즐겁게 함께해 주시고 KFM 경기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DJ 장백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저희 엘라이라는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.
핑크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. 네. 같이 해주실 수 있죠? 네. 시작할까요? 네, 노래 주세요. 아, 노래 잠깐 잠시만 아, 잠시 이어가기 전에. 네. 저희가 연습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. 그죠? 저희가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. 준비되셨나요? 아, 지금 좀 추워서 그죠? 살짝 얼었을 그쵸?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얼음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하니씨 어떻게 하면 되죠? 네, 저희가 핑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지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. 우리 한번 해볼까요? 자, 하나 둘 셋 핑크 하! 어, 처음에는 너무 잘 쓰는 거 아니에요? 아직 근데 살짝 아직까지 살얼음이 있는 아, 살얼음이 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얼음이 지금 요 앞전에서부터 쑥 녹아가고 있는데 저 뒤에가 아직까지 좀 추운 거 같아요. 네, 네, 여러분 저 여기서 다 보입니다. 네, 네. 그럼 다시 해보나요? 한 번만 더 연습해 다시 해볼게요. 5, 6, 7, 8 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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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! 오!
성격해요. 네, 네.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 바로 핫핑크를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같이 즐겨봐요. Let's get it. Pink hat, 태그. 네, 너무 만족스러웠어요. 네, 여러분, 근데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저희가 한 곡밖에 안 남았어요. 지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죠? 그럼 이 마지막 곡에 그 아쉬움을 진짜 다 쏟아볼까요? 준비됐어요? 그 마지막 곡에 저희 뭘 부를 것 같아요? 뭐라고요? 너무 뻔한 퀴즈 아니었나요? 아닙니다. 잘 맞췄어요. 네,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는 위아래를 준비했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? 하하, 제가 아니고요. 예, 저희 기계적인 대답은. 네, 저희 EXID 네 마지막으로 위아래 불러드리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 건데. 마지막 무대니까 더욱더 신나고 즐겁게 같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. 네. 어느 부분을 따라해야 되는지 아시죠? 네, 저희 기대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해주셔야 돼요.
오늘 저희 XID 의왕에서 너무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영광이고요. 네. 요새 날씨가 많이 안 좋은데 네네네.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. 저희 XID는 위아래 불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EXID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눈물 좀